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범의 인터뷰에서는 이 제주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죠. 이 농업 또 축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 들어서 아주 관심이 높아진 이 식품 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들을 좀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참 바쁘신 것 같아요. 예, 바쁩니다. 네. 이 제주 지역은 뭐 전통적으로 1차 산업 비중이 워낙 높은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약간 뭐 그 비중이 조금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1차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 흐름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면요. 네, 제주 지역 1차 산업 비중은 네. 한 10.3% 정도 됩니다. 전국은 1.8%고요. 예, 예. 예, 전국에 비해서 5.7배가 좀 높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 1차 산업은 예. 기관 산업이고 예. 생명 산업이죠. 예, 예. 또 조수입을 봤더니 예. 2021년도에는 4조 예. 4천억 원이 조수입을 올렸는데 예. 다음에 2022년도에는 4조 6천억까지 달성했다는.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명 산업을 유지하고 있고 예, 그렇지만 지속적인 경기 침체라든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예. 농민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각종 고금리가 하다 보니까 경영비가 가중이 되고 그러겠죠. 또 제주라는 특수성 때문에 예. 섬이라는 특수성이 유통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 민선 8기 제주 도정에서는 농업 정책을 어떻게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겠다. 패러다임을 바꿔야겠다. 예, 새로운 예.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농촌 관련 전문가라든가 예. 농업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예.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고향이 사실 약간 농촌이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관심이 또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얘기부터 할게요. 보면은 이제 기후 온난화 또 이상 기후 문제라든지 특히 이러다 보니까 농작물이 과잉 생산이 되고 그게 가격 하락, 시장 격리 이렇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또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고민은 더 커지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예, 민선 8기 이제 오영훈 도정에서는 제주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이제 제주 농업이 미래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네.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선 8기 농업 분야 공약인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를 설립하고 네. 농수산물 가격 안전제를 확대할 것입니다. 네. 또한 제주 농산물 가공식품 산업 네. 육성 등 10대 공약을 네. 대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네. 차근차근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지난해 말에 이제 제주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5년간 제주 농업이 기본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 연차별로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예. 지금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예, 특히 원래 이제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맞게 네. 저희 지사님께서 예. 지난 4월 23일 날 네. 제주 농업 미래 비전을 선포식을 가져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차분차분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미래 비전 선포식. 예. 어떤 비전을 선포하셨어요? 예, 지난 4월 23일 날 지사님께서 예. 이제 제주 농업이 이제 디지털화로 해서 과학 영역으로 이제 농업이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비전을 어떻게 제시했냐면 디지털 과학 영역. 예. 제주 농업 대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예. 그에 따른 6개 이제 전략을 마련해서 제시했습니다. 6대의 전략이 뭐냐면 첫 번째로 예. 전국 최초로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를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주형 농업 관측 및 예. 공공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서 예. 그걸 운영해 나가겠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이제 푸드테크에 기반한 네. 가공식품산업 육성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제주의 가장 뜨거운 감귤입니다. 차세대 네. 이제 감귤산업 육성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주형 가격 안전제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및 네. 탄소중립 네. 그 농업
기반을 구축해서 확대해 나겠다는 그 6대 전략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업도 상당히 과학화가 되는 느낌이 있고 예. 또 지금 가장 우리 농민들이 어려워하는 이 수급 조절의 문제 예.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의 가능성을 잡아가겠다 이런 말씀인 그렇죠. 것 같은데 그래서 수급관리연합회를 전국 최초로 지금 설립이 됐습니다. 지난 네, 7월에 그 아까 금방 말씀하신 수급관리연합회는 예, 예, 어떤 예.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 그 제주 농업은 잘 알다시피 감귤이라든가 무 당근, 월동무, 양배추 등 월동 주산지입니다. 제주가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한 품목이 만약에 좀 잘 돼서 가격을 잘 받게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또 그 작물로 예. 가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그러면 이제 시장 정리를 하고 가격 안전제 수급 조절을 조금 뭐 지속적인 반복적으로 단순 일편적으로 지금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 지사님께서가 이제 고민한 끝에 7개 품목단체, 예. 그냥 7개 품목단체가 이제 아까도 말했던 감귤과 당근, 예. 예. 그 다음 월동무, 예. 양배추, 예. 브로콜리, 마늘, 양파, 7개 예. 품목단체 생산단체 협의회 회장과 협의회들과 좀 긴밀한 소통을 하고 의논을 한 끝에 예.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연합회를 설립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사님께서가 전국 최초로 예.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를 이제 설치를 했죠. 이제 거기에서 모든 그런 어떤 재배 면적이라든가 이제 출하 시기 예. 또 수급 안정 그런 예. 것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수급관리 연합회에서 예, 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게 수급관리 센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급관리 센터와 예. 이제 공공 디지털 센터를 예. 동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안에? 예. 아, 그 밑에다가. 예. 수급관리 센터는 수급관리연합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실무하는, 실무적으로 예. 이행하는 곳인 말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렇죠. 수급관리 센터는 이제 각종 재배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아. 그런 내용들을 수급관리연합회에 보고하면 정보를 제공하면 예. 그거를 수급관리연합회에서는 예. 결정을 해서 예. 다시 이제 수급관리연합센터에서는 그걸 실행하게 되죠. 실행하는 거예요. 또 이제 공공지도센터에서는 예. 각종 농업 관련 데이터들 그걸 전부 다 수집하고 예. 그걸 과학화 데이터화 시켜서 예. 그 정보를 디지털로 이제 전부 다 우리 연합회에 예. 자료를 제공하면 예. 연합회에서는 그거와 수급관리센터에 준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이제 수급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거죠. 어떤 종목을 출하할 것이 언제 출하해야 될 것인가, 예. 어떤 재배 면적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할 것인가, 예. 또 출하 시기, 출하량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출하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생산자 단체에서 스스로 이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수급관리연합회에서 그런 관리하는 품목이 7개, 예, 예, 예. 7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감귤, 당근, 브로콜리, 양파 또 총 7개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는 그럼 여기서 그걸 관리하고 적절히 생산량과 출하량과 출하 시기를 적절히 소위 말해 컨트롤한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11월에 시범적으로 예. 이제 감귤과 당근을 했었습니다. 아. 그 효과가 너무나 좋고 조직단체 잘 이제 거기가 조직이 잘 정비가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출하했고 이제 올해에는 이제 월동무와 양배추까지 확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동무 양배추까지?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브로콜리와 마늘과 양파 그래서 7개 품목을 2020년까지 전부 다 이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2026년 이후에는 이 7개 단체 외 다른 단체도 이제 조직화가 잘 되고 생산자 협의가 결정되면 예. 그걸 이제 수급관리연합회에서 관리하는 품목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이게 수급 불안이라든지 과잉 생산에 따른 시장 격리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도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근은 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그래서 당근이 예. 가장 저 기초가 됐죠. 예. 당근이 2015년도에 사단법인 당근 연합회를 만들어서 예. 예, 출발을 했는데 예. 그 최초 출범 당체는 한 490명 한 48%, 50% 미만이 이제 가입이 돼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에는 거기가 이제 한 900명 정도가 돼서 예. 이제는 한 90%가 이제 그 조직에 예.
됐죠. 이제 조합원이 된 거죠. 조합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연합회가 결성이 잘 되다 보니까 최초로 거기서 출라 조직이라든가 재배 면역이라든가 또 분산 출라 같은 걸 했죠. 품별로. 그러다 보니까 당근 조직이 성공을 하니까 아, 여기에 시점 맞춰서 이제 다른 품목들도 같이 해 나가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당근이 잘 돼서 네. 이런 수급 연합회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출범의 모태가 된 거네요. 예, 그렇죠. 모태가 됐습니다. 당근은 90%가 참여하고 있고 지금 9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희들이 이제 각종 조합원들이 이제 각출해서 예. 돈을 몹고 또 행정에서 자조금 형태로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 돈으로 그 자금으로 그렇게 수급 안전을 하다 보니까 성공을 이뤄서 당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되게 5년간 평균이 이제 예. 적정 가격이 20kg당 19,000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제 최근 뭐 2, 3년 동안은 20kg당 3만원을 때를 유지해서 당근 농가들이 전부 다 이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룬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당근이 이제 성공을 이뤘고 감귤도 이제 성공을 이뤄서 이제 원래 그렇게 이제 두 개 품목을 더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만 이렇게 들으면 예. 지금 국장님이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큰 일을 생각하는 건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 생산자 단체 조합원들이 다 품목을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각자 이익이 있을 것이고 예. 하지만 그게 서로 합동이 돼서 저희 지사님이 이제 첫 공약, 10대 공약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를 물론 뭐 지사의 공약이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실행은 또 우리 공무원들과 네. 또 출하 연합회, 출하 생산자의 그렇죠. 농민들의 목 아닙니까? 네. 그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뭐 지사께서 아무리 공약을 하셨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걸 봐서는 작년에 뭐 감귤도 같이 시작을 해보니 네. 감귤도 괜찮았네. 감귤도 가격이 네. 27년 만에 최고의 가격을 얻었습니다. 그게 그 영향도 좀 있구나. 예, 그런 영향. 생산량이 있고, 좀 줄어든 것도 있고. 맛도 좋았고. 맛도 좋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있었지만 또 예. 수급관리연합회의 역할도 예. 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우리 강재석 국장께서 농축산식품국장을 하시면서 어쨌든 농가들의 가장 큰 불안이 수급 불안인데 예, 예, 예. 생산을 많이 해놓으면 가격 떨어질까 걱정. 또 생산을 적게 하면 뭐 가격은 오르지만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걸 균형추를 잘 맞춘다는 게 힘든데 근데 문제는 아까 당근은 한 90%의 농가가 참여하니까 이렇게 조제되는데 나머지 작물은 예. 농가 참여를 잘 유도하고 참여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고민이 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농산물 자율적 수급 안전의 안전화가 예.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예, 무엇보다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필수입니다. 예. 예, 이런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이제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이 잘 된 당근 출하 연합회의 네. 그 사례를 들어서 예. 타 품목 예. 그 분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예. 또 교육도 확대시켜 나가면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자발적인 참여가 되게끔 저희들이 홍보와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또한 이제 저희들이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무임승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예, 참여자에게 되는 각종 보조금, 행정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조금 더 줘야죠. 예, 예, 좀 그리고 편하고 좀 쉽게 미참여자에게는 예. 미참여자에게 이제 사전에 예고를 해서 예. 좀 페널티를 주는 예. 그런 상벌제도를 이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참에 예. 저에게 나온 이상 예. 우리 농업인들에게, 농가들에게 부탁하고 예. 싶은 것은 예. 조직화된 그런 생산자 품목이 이루어졌을 때 예. 반드시 예. 이익이 되고 성공이 됩니다. 자발적인 예. 참여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이제 수급 안정이 중요하죠. 수급 안정에 덧붙여서 농가들의 참여만 이렇게 일체가 되면 가격 안정이라는 가장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래도 농작물은 가격 안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격 안정 대책 어떤 거를 역점을 두고 있나요? 예, 매년 이제 반복되는 월동 채소가 이제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 제주에서도 이제 가격을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월동 채소인 경우에 저희 도의 같은 경우는 네 가지 품목에 대해서 제주형 자조금 정책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월동무,
당근, 예. 양배추, 브로콜리 예. 예, 제주형 자조금 단체를 이제 육성하고 있는데 예. 매년 일정 금액 자조금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작년에는 이 자조금 단체에서 30억을 하면 저희들도 30억, 그래서 60억 했고 올해는 자조금 단체에서 35억을 절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 행정에서 30억을 지원해서 70억이라는 자조금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서 이제 그 가격이 불안했을 때 이제 보전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예, 아무리 이제 수급단체에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네. 적정 가격보다 하락됐을 네. 경우에는 네. 예, 아까 자조금단체 참여 농업인들에게 일정 부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부터 있는 품목별 출하 가격, 적정 가격에 대한 현실화 및 자율적으로 이제 수급 안정 사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금 단체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가격 안정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나에게 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뭐 이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 수급 관리에 대해서 아까 그 강재석 국장께서 아주 좀 열정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신 만큼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래도 발생하는 이 가격 불안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조금을 통해서 제주형 자조금. 제주형 자조금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존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푸드테크가 제가 찾아보니까 푸드 앤 테크놀로지 식품 네. 네. 플러스 기술 네. 식품 플러스 기술이더라고요. 네. 이게 뭔가 했더니 이 농산물 가공 식품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 말씀이던데 좀 생소합니다. 이게 좀 어떤 내용입니까? 푸드의 테크놀로지를 뭔가 입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예. 푸드 음식의 그냥 음식. 기술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키는 거죠. 예. IT, BT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인공지능 같은 예,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거를 하나의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예,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우리 분들이 알기 때문에 예.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식당 같은 데 가면 예. 이제 그 서빙용 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예, 그것도 하나의 식품 산업이고요. 아, 저희들이 쉽게 말하는 아. 그 간편식 도시락도 막 예. 푸드테크의 일종이죠. 아. 뭐 또 이제 개인형 맞춤형 이제 케어푸드 음식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푸드테크 산업이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 아. 예, 푸드테크 산업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소비 문화에서 온라인 소비로 예, 하다 아, 보니까 그렇... 이제 첨단 기술이 발달되고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식품 산업이 발달되는데 이제 푸드테크의 혁명이라고까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푸드테크 산업이 네. 우리 제주인 경우에는 왜 강점이 있냐면 제주의 원물 청정 농수산물이 최고의 그 원물이거든요. 아. 식품 식자재로는 그래서 제주는 푸드테크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렇게 이제 그 푸드테크 관련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좀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되는 예, 그런 예. 거군요. 전 세계적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아, 기술 융합형. 지난번에 그 미국으로 김밥 수출했다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또 이제 보면은 예, 저번에 이제 미식 축제를 할 때 가봤더니 커피를 예. 로봇이 그냥 직접 전부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 그것도 하나의 푸드테크 산업이죠. 예. 우리 뭐 대학이라든지 저 업체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 우리 제주의 청년들이 취업이라든가 창업 활동에 이제 활성화 되지 않습니까? 특히 창업 쪽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같이 푸드테크 산업과 우리 제주 산업이 동방 선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하죠. 감귤입니다. 감귤. 예. 아까 우리 국장님은 이제 차세대 감귤원 조성이라는 그 6대 추진 전략 중에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예, 예. 차세대 감귤원 조성은 지금 감귤원하고는 뭐 어떻게 달라요? 차세대 감귤원. 아, 차세대 감귤 하면 이제 감귤이 상품이 이제 고당도 예. 맛 좋은 당도 품질 좋은 감귤을 생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지속 성장 가능한 감귤 산업 5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 2019년도에 미래 감귤 산업 기본 구상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계획을 수립했는데 네. 당초 이제 추진
예산액이 투자액이 한 66,200억이었는데 예.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서 한 76%인 4,720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난 5개년간의 이제 그런 감귤 그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꼼꼼히 살펴서 재배 면적이라든가 생산량 또는 조수입 목표 등이 잘 정립이 됐는지 이제 재정립할 방향으로 이제 계획을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경비과원 차세대 미래 감귤에 대해서는 우선 40년 이상 된 과원이 원지 정비라든가 토양 토양 피복 재배라든가 우량 식품 우량 품종을 이제 개발하고 또 이제 과실점을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통해서 예, 경제 과원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결국은 고품질 감귤 생산량을 증대시켜 나가는 거죠. 아. 예, 또한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활성화와 통합 물류 활성화를 통해서 유통 혁신을 위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쪽에 역점돼서 그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출하가 예전에는 뭐 생산자 단체 출하라든지 상인을 통한 출하라든지 이랬는데 요즘은 온라인 거래가 거의 지금 상당히 대세로 굳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통 추세가 변화가 되면서 도의 행정이라든지 도의 유통 정책도 변화를 많이 이제는 해야 될 시점 아닐까요? 예예. 저희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아까도 말했듯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온라인, 갔습니다. 그래서 30.5%가 이제 평균 연간 30.5%가 온라인이 올랐고 유통업체 실적으로 봤더니 작년도에는 매출액 이제 50.5%가 온라인이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을 오프라인을 이제 이게 넘어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제 16년도에 산지 전자거래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2023년도 작년에는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를 이제 세 군데 확보를 해서 당 창원대에서 세 군데 확보해서 이제 통합물류 거점센터도 확대됐기 때문에 물류체계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16년도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아시다시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이제 5천억 원을 매상을 매출을 하겠다고 외연을 넓혀가는 시점입니다. 예, 그런 때 우리 도에서는 이와 연계해서 온라인 도매시장에도 많은 제품들이 가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가 16년도 했던 산지거래 제도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내륙거점 물류센터를 활성화해 나간다면 전국 소비처의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서 물류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강재석 국장님을 통해서 이 6대 추진 전략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참 제주 농업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변화가 이제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근데 이제 이 비전과 함께 좀 걱정되는 게 사람이 없어요, 농촌에. 가장 큰 고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고령화 또 농업 인력 부족이라는 건 일단 제주도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작년에는 이제 외국인들 공공 계절 근로라 하나요? 그분들을 이제 모셔와서 제주도에서 이제 일도 했는데 이 농업 인력 부족, 고령화 어떤 이거 대책이 있겠습니까? 문제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고령화가 됐고 또 농촌이 뭐 전국적인 현상 아까 말씀했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주 역시 이제 농촌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인력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의 이제 560명 이제 계절 근로자가 이제 제주에 와서 일을 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섰습니다. 공공연 계절 근로자 사업을 저희 도에서 했는데 이민농협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41명이 와서 했는데 그 효과는 어마어마했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 다행입니다. 평균 한 2,000 농가에다가 한 4,387명이 이제 투입되는 효과를 얻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농협에서도 또 이미 농협 그 농가들도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3개로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도? 예. 네, 올해는 이제 임의농협만이 아니고 대전과 예. 고선농협까지 확대를 해서 작년에 그 공공근로계절이 41명인데 한 110명까지 확대하고 예, 예. 또 이제 우리 공공형 계절 근로자고 그냥 예.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예. 또 틀립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1100명까지 좀 행정에서 모셔와서 예. 저 농가에 지금 배포할 계획으로 농협과 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성공을 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효과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다른 외국 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MOU를 체결하려고 저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지금 베트남과 몽골과 예. MOU가 체결되었고 예. 이러한 수요가 더 많다면 예. 앞으로도 다른 나라와 이제 MOU를 체결을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MOU가 체결된 국가에 예서만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구나. 예. 아무나 이제 외국인 근로자면 무단 이탈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직접 저희 도와 MOU를 체결한 국가에서만 저희 국가에 한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재석 국장님 이게 직책이 농축산식품국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농업과 식품 분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는 축산 분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축산 분야에서 일단 긍정적인 걸 하나 얘기하고 부정적인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서 부정적인 건 요 다음 질문할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주 흑우를 아주 집중 육성한다. 근데 이게 어떤 계획인가요? 흑우의 육성 계획이라는 거는? 예, 제주 흑우 하면 예. 그 제주 고유의 혈통이거든요. 예. 고유 혈통과 특색을 가진 뭐 검은 소죠. 흑색 소입니다. 예, 우리 천연 기념물로 제546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예, 우리 도만이 보유한 향토 유전 예, 자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 4월에 향토자원 제주 후구 브랜드 육성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 1282두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데 네. 후구 지정업소는 지금 1개소인데 이제 4개소로 지금 바로 이제 그 지정 판매 지정업소를 이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고 2030년에는 이거를 4000두까지 확대하겠다. 네. 그리고 2040년에 만두까지 이제 후구를 육성을 해서 네. 진정한 이제 제주 후구 네. 그런 이 고장을 네. 고장을 만들어 나겠다는 뜻이죠. 네. 네. 그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제 체계적인 규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전문적 인력 양성이 지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 그렇죠. 인력이 네. 필요하고요. 네. 네.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도 강화돼야 되겠죠. 우리 흑어 네. 농가와 또 우리 업체와 또 이걸 하려면 또 유통이 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통 활성화도 또한 저희들이 네.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좋은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양도 분야입니다. 아, 예. 양도는 뭐 제주에 우리 도민뿐만 아니고 뭐 제주에 오신 관광객 누구나 가장 좋아하는 게 제주 우리 돼지, 제주산 돼지고기인데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악취지 않습니까? 악취. 우리 국장님 고향인 애월은 좀 약간 덜한데 네. 예. 뭐 특정 마을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악취 문제가 여전히 지금도 민원이 많고 또 국장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런 이 현안이기도 한데 이 악취 문제는 어떻게? 예, 가장 좀 양도 농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또 가장 고민스러운 분야입니다. 예, 실효성 있는 저희들은 예, 실효성 있는 저감 정책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예, 전 양도 농가 악취 관리 수준을 이제 진단해서 미음 농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월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노동사 이제 선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악취 저감 시설 설치라든가 양동자 맞춤형 행정 지원을 통해서 악취 관리 수준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분 농가의 네. 자발적인 작은 노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예, 그래서 네. 축산 환경 개선 교육이라든가 깨끗한 청정 환경 갖자 또 주변 환경 정비를 철저히 해서 네. 그러한 악취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예, 그 농가, 생산자 단체, 행정들이 또 지속적인 관심과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계속 지도 점검을 나갈 것이지만 그에 더불어 또 지원할 수 악취를 점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예. 또 현대화를 할 수 있다면 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면서 낙지 저감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취 문제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이게 매해 그런데 어쨌든 양돈을 하시는 이 농가나 또 이 법인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민원 해소에도 좀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또한 이제 7월 달쯤에 이제 시범 사업을 좀 악취 저감 시범 사업을 좀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잘 된다면 내년에는 그걸 또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업체는 뭐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시범사업을 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제주산 돼지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뭐 높다 보니까 뭐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산이 아닌데도 제주산으로 팔거나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막으려고 이제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제주산 예, 예, 예. 판매 인증점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여론들이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예, 제가 식품국장으로 가서 제주산 돼지고기 아, 이 제도는 되게 좋은 거다. 제주산 예. 돼지고기 인증점 제도를 판매 인증점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순수한 제주산만 100% 파는 그 식당 거기가 이제 인증점으로 지정이 됩니다. 네. 육가공업체도 마찬가지지만 네. 예,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더니 지금까지는 A3 용지에 그 지정서를 줬지만 네. 이제는 상품 캐릭터를 해서 상품 트럭커까지 얻었습니다. 네. 업무 분야까지 다 출원을 했고 네. 그래서 돼지고기를 그려진 그 그림을 이 인증 업체 가서 지정해서 부착해 네. 주시고 주고 네. 또 거기에다가 또 QR코드까지도 같이 함께 하면은 제주산 돼지고기가 네. QR 보면 어디 판매한다까지 전부 다고 이력이 전부 다 나옵니다. 또한 그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그거를 월일 내 예, 공개하고 모든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여기 가면 제주도가 인증한 제주산 100% 돼지고기 인증점이다. 이것이 예,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번 상반기 모집을 했더니 한 83개 업체가 더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네, 현재는 189개 업소가 지금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이 되는데 83개에서 더 신청이 들어와서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예. 그걸 이제 다시 확정해야 되면 250개소가 넘을 것 같고 예. 그게 차츰차츰 지나다 보면 진정한 제주산 돼지고기는 예, 저희들이 도에서가 인정해주는 그런 업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소비자나 관광객들에게 좀 믿고 먹을 예, 믿고 신뢰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예,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제주산 돼지고기가 이제 둔갑하는 그런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비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돼지고기 비계 논란. 우리 국장님도 기자회견까지 하셔서 예, 예. 뭐 대책을 발표를 하셨는데 후속 조치는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대책을 발표했는데 첫째는 예. 이제 그게 3+1 정도거든요. 근데 그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제가 봐보니까 첫 번째 생산 농가에서가 네. 비육돈 사료를 해서 이제 예. 육성 사료라든가 전무기 사료가 이제 육성이 많이 되거든요. 예. 비육돈 사료를 해서 이제 근육 같은 것도 키우고. 예. 그리고 이제 규격, 체중 규격된 거를 출하해 주면 네. 그 양돈 농가 입장에서는 다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가공업체도 또한 예, 들어온 육체에 대해서 이제 보통 저도 가보니까 흉추 10골에서 등에 있는 흉추 네. 14골, 거기는 기름이 안 낄 수가 없답니다. 그렇죠. 제주산 돼지고기만이 아닌 네. 전국 돼지고기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선을 네. 잘 해서 소비에 뭐 식당이라든가 마트 같은 데 납품하면 네. 또 식당에서도 이제 정선을 잘 해서 이제 예, 내치면 되는데 그 그렇게 내치고 대부분이 식당이 내치는데 한두 업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식이 좀 나빠지는데 이거는 우리 식당에 있는 우리 종사자분 사업자분들도 다 교육도 확대해서 일상업소와 제휴와 방역 또 관광업소가 함께 예. 자성 노력도 하고 제주산 돼지고기를 예. 예, 모두가 사랑하는 예. 그런 명성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소비 촉진 운동도 하려고 그럽니다. 제주산 돼지고기를.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장 제주 흑돼지인 같은 경우에는 비계가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등급
체중 같은 거를 개선해 달라고 지난 금일 5월 17일 날 농심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네, 네. 그게 좀 건의가 받아준다면 네. 보통 83kg에서 넘었던 것이 좀 줄어들어서 네. 비계가 좀 덜어지고 그것보다도 뭐니 해도 우리 식당에서 판매하는 분들이 친절해서 관광객들이 원한다면 네. 교환도 해주고 예. 환불도 해주는 예. 그런 친절 마인드를 또 교육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비계 논란은 여러 가지의 이슈를 남겼습니다. 뭐 행정에서도 이번에를 계기로 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은 좀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또 돼지를 생산하는 생산농가나 또 육가공 업체에서도 잘 신경을 좀 쓰는 예.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주가 이 악성 가축 전염병 비발생 지역, 그러니까 쉽게 하면 청정 지역인 셈인데요. 전국에서 또 유일하게 구제역 청정 지역 또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이게 됐을 경우에 어떤 기대 효과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세계 동물 보건 규제 가입은 사실은 국가 단위입니다. 네. 지역 단위로는 가입이 원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 농식품부에서 가입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서 가입 시기까지 다 왔었는데 지난해 5월에 이제 충북 지역에 소와 염소에 이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구제역 청정 지역을 이제 국가 단위로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검토를 했더니 유일하게 저희 제주도는 그 세계 동물 보건 기구의 충족 요건에 전부 다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우리 관련 과장과 동물방역과장과 저희들 가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뭐 수차례 협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지역단위 제주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네. 농식품에서 협의를 했고 농식품에서 적극 저희들과 협조를 해서 원래 6월에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그 신청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올 6월에? 네. 예. 그러면 한 8월경에 예.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농식품부 정부에서가 예.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럼 내년 5월달쯤에 지정이 될 걸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약 요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국가가 아닌 단일 지역? 단일 지역으로는 우리 유일하게 제주만이죠. 그거 가능해요? 그리고 농식품부에서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겠다고 이제 협의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가능성은 네. 좀 높습니다. 그게 인증이 되면? 인증이 되면 일단 제주산 돼지고기, 제주산 축산물은 뭐 세계적인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네. 그러면 수출이 다변화되고 지사님께서 정책을 펼치는 아시안플러스 알파 수출 다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그런 것을 효과로 해서 이제 홍콩이나 몽골이라든가 뭐 싱가포르 그런 데 수출이 더욱더 잘 되겠죠. 왜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인증한, 세계기구가 인증한 청정,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브랜드 효과도 커지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예. 구제역이기 때문에 소 쪽이 좀 더 예. 우선적으로 가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 그래서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예.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소관하는 분야 농업, 축산 그리고 식품 분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 외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도민들한테 가장 이제 피부에 와닿는 것들만 좀 뽑아서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한 가지들 반려동물이 많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예. 요즘 뭐 거의 이 반려동물 한 TV 프로그램도 워낙 많이 늘어났고 근데 이제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이게 또 다른 이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이 장묘시설 이제 제주도가 이제 공설 장묘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예.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그런 애틋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즐거웠던 일, 슬픈 일이 많은데 장묘 돌아가면 그 추억을 이제 간직하려니까 추억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제 장래 장묘 반려동물 장묘 문화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먼저 제2동물보호센터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업리에. 거기가 이제 올해 말에 동물 제2보호센터가 이제 완료가 될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장미문화시설은 이제 올해 지금 현재 건축용역 설계까지 갔습니다. 그것이 예. 완료가 되면
이제 업, 저 사업자를 선정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정유민화가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아.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아. 그래서 예, 장유문화를 반려동물 장유문화를 활성화하고 네. 또 장유동물 보호센터를 이제 건축하면 네. 예, 우리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네. 애호가들한테도 많은 호응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운영이 되는 거네 그러면? 예, 그렇죠. 내년 하반기부터 네. 이제 본격 가동이 될 겁니다. 예. 원래는 지금 용강에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 제2 동물보호센터를 올해 말까지 완공을 하고 예. 장유문화시설은 내년에 이제 336억을 예. 36억을 투입할 겁니다. 예. 지금 예산이 다 확정이 됐고 예. 지금 설계도 설계업자를 지금 선정하는 중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집을 짓기 위한 단계를 예. 시작하는 예. 운영은 대주주가 직접 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 거의 이제 민간 쪽으로 위탁 쪽으로 가는데 그거는 이제 하는데. 예, 예. 그럼 이제 저희들이 그 장유문화를 설치할 그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격권이. 예. 예, 그런 것들을 구비한 뭐 업체라든가 예.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예.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제주 농업이 안고 있는 1차 산업이 안고 있는 현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이후에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있고 또 어떠한 비전들이 있는지를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아주 상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순서로 국장님께서 제주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함께 또 우리 농업인들에게 이건 꼭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 농업이 나아갈 방향은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기반을 한 과학 영농으로 가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제도,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를 본격적으로 이제 설립해서 본격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이런 수급관리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 여러분께서가, 농업인 여러분들께서가 직접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함께 같이 할 때 우리 농업은 발전될 것이고 저희 제주도정도 농업 발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과학 영농 시스템을 구축해서 과학 영농으로 가야만이 제주 농업이 미래가 밝다고 이제 감히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의 프로그램은 우리 본방송 외에도 또 홈페이지와 VOD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에 제공되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과 함께했던 이 김석범의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